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교과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앞으로 몇 개를 확대를 해볼까 하는데, 현대사회와 그리고 실용사회, 캘리그라피, 그리고 감상, 이렇게 서너 가지 과목을 하반기에는 추가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2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예 양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시대적인 추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1세기를 기점으로 한 우리나라 현대사회의 추이와 양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딴 분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지만은 새로 추가되는 이 영역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 한번더 중복이 되더라도 한번 설명을 한번 더 할까 합니다. 크게 봐서 역사적으로 봐서 1900년대까지는 이 우리나라 전통서예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대체로 2000년대가 되는 걸 중심으로 보면 1950년에 6.25 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시기는 일제 강점 시기이죠. 그래서 왜 보면 이 시기가 왜 보면은 전통에서 현대로 옮아가는 과도기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라는 것은 대체로 막 현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대체로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는 이후로 개념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거는 근대서의 시기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서예사에서 볼 때는 영정조 시기 이후를 근대로 잡기도 하지만은 좀 좁게 봤을 때는 이러한 현대 서예하고 볼 때는 큰 변화가 오는 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근대서예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보면 1920년대에 서예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선전, 조선미술 전람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근대서예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 할수 있고, 이 선전이 6.25 사변을 거치면서 1950년대에 와서 국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전에서 쭉 이어오다가 20세기에 와서 시기적으로 큰 변화를 하는 것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서예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는데 대해서 질적인 변화를 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서예관이 설립이 되고요. 서예 전문 교육 전시기관입니다. 서예관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서예를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자고 해서 서예학과가 생기는 거죠. 서예학과가 원광대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의 계명대, 대구예술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고, 이러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서학회의 대두, 서예를 실기보다도 이론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서학회, 특히 대표적으로 대구 서학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서예에 대한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시작이 되면서 2000년대 와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는 기점이 된다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또 1980년대 되어서는 서예계의 주류를 이루어두는 공모전 있죠. 그것이 국전이 관전에서 미술대전이라고 하는 민전으로 변화하게 된 것도 한다의 이 시기에 서예의 큰 조류의 하나의 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도 하면서 서예 분야가 세분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자 중심의 서예에서 한글이 상당히 상승을 하는 기류를 보이고, 그리고 서예의 각 세부 분야인 전각, 서각, 문이나 이러한 서예의 특수 분야가 발전을 한다는 거로 이 시기에 서예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떤 양상이 펼쳐지느냐는 거죠. 이 서예과가 생기고 서예관이 생기면서 서예의 새로운 시각이 싹트면서 또한 20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미술 사조가 들어오면서 서예계가 역시 또 변하는 큰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 서예는 기존이 계속해서 발전을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전통 서예는 연면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통 서예에 비해서 새로운 영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가 현대 서예입니다. 현대 서예는 서예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반에서 현대라는 개념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전통에서 오던 그러한 전통 개념에서 새로운 분야가 열리는 거죠. 뭐 현대 문학, 현대 음악, 현대 미술 이래서 현대 미술 중에서 한 분야인 현대 서예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실용 서예의 대두입니다. 이전 시기까지는 대체로 서예가 순수한 예술 감상 중심의 그러한 서예 시대였다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예가 현실에 적용이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러한 실용 서예가 대두가 된 거죠.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중국은 이러한 현대 산업 사회와 관련된 실제 생활과 사용된 순수 감상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인 목적으로 글씨가 씌어지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설계서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서법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상업서예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업서예, 상업서도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상업서도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게 지금 사실은 옳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통합적으로는 실용서예라고 해서 제가 실용서예라는 난을 해서 어느 정도 실용서예의 세부론을 내가 이야기를 지금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실용서예의 개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하면은 뭐 손글씨, 멋글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캘리그라피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붙여져서 좀 모호하게 그 개념이 잡혀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캘리그라피 분야를 따로 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론을 새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수 서예가 아닌 실용 서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개념이 아주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 실용 서예에 있는 이 실용 서예에 적합한 이 단어를 캘리그라피는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아직 명명이 안된 상태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디자인 서예라 이렇게 보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디자인 캘리그라피로 해야 어떻게 보면 이 설계서법이라는 중국적인 개념의
영어 표현이겠죠. 뭐 이건 한글로 보면은 디자인서예라고도 할수 있겠고, 이제 문자 디자인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실용서예에서 거론했던 세부적인 항목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실제 각 사항에 맞춰서 예거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일본, 중국의 입장에 비해서는 정확한 대칭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제가 디자인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디자인서예라는 개념으로서 실용서예 단어를 대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예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의 글씨를 저는 디자인 캘리그라피, 디자인 서예로 해서 제가 재생 목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서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따로 떼서 내가 현대서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전이 1900 2000년도 이전에 이 후반기에 있어서 전통서예에서 조금 벗어나서 현대적인 시도를 한 작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면서 서예학과가 나오면서부터 이 서예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또 중심이 되면서 전통서예에서 현대서예로 발전하는 그러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서예는 따로 제가 창을 만들어서 수업하기로 하고, 이 실용서예는 앞으로 디자인서예 또는 디자인 캘리그라피로 해서 실용적 목적에 사용되는 그러한 분야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친 전체적인 서예의 대표적인 흐름 중에서 현대서예와 실용서예라는 두 개를 대별할 수가 있는데, 현대서예는 제가 창을 재생 목록을 다시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실용서예는 디자인 서예 또는 디자인 캘리그라피라는 재생 목록을 설정을 해서 앞에 설명한 실용 서예 강론에 대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실제 실례를 직접 들어가면서 실용 서예 말하자면 디자인 서예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현대서예와 디자인 캘리그라피, 그리고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제가 따로 빼서 따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서예 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서예 감상. 요네 개를 제가 새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서예, 디자인 서예, 감상, 캘리그라피. 이네 가지 영역을 앞으로 병행해서 해 나갈 테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 추가되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